미국의 안보 라인이 재편되는 가운데 다음 달 열릴 한미연합훈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이 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들을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는 훈련을 하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실제 미국까지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난성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가족과 군무원 등 민간인들이 서류를 들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손목에 바코드로 다시 한번 신분을 확인합니다. 이들은 미국의 전세 항공편을 타고 서울을 탈출합니다. 주한미군은 1년에 두 차례 비전 투원 후송 훈련을 실시합니다. 미국이 발행하는 성조지는 다음 달 주한미군 가족과 군무원 등 민간인 100명을 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로 탈출시키는 훈련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가을 훈련에서는 미군 가족 등 50명을 일본 서쪽 요코다 공군기지로 철수시켰습니다. South Korea should be an unaccompanied tour. It's crazy to send spouses and children to South Korea given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주한 미군 관계자는 다음 달 비전투 후송 훈련을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민간인들을 미 본토까지 보낼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